안녕하세요,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타인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막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직장에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상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도 많고 잘 지냈는데 유독 회사에 가면 자존감 떨어지고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이유는 뭔가 하면 나를 좀 우습게 하는 것 같은 거죠. 무시하고. 그런 대접받으면 누구라고 힘들죠.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해야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웬만하면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어떤 나의 마음이 그런 어떤 인정 욕구가 또 있어서 더욱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조절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지 못하면 그냥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좋은 마음으로 잘해줬는데 막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그런 모자란 사람들 때문에 야, 내가 만만하냐?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씁쓸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기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선하고 남한테 잘 베푸는 사람이지만 결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칙들은 어떤 게 있을까? 오늘 이제 그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원칙은요, 경계를 만드세요. 경계. 경계는 왜 만들까요? 내가 이제 최소한 보호되어야 되는 선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나 여기 내 선이야. 라는 거를 남이 알아야지 안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경계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내 경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 넘어 들어오면 내가 상처 입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내 선을 알려주면, 내가 존중받는다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경계는 첫 번째, 난 사생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른데요. 나는 프라이버시, 내가 원하는 게 미리 만들어 놓고, 난 사생활에 대해서 질문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나의 경계를. 뭐 결혼 아직 안 해? 왜안 해? 뭐 남자친구 없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내 경계가 아니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게 내 경계라고 하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회사분들이랑 사적인 얘기하는 거 제가 굉장히 좀 어색해해서요. 이렇게 말해놓는 게 바로 내 경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생활 이야기 저안 합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상적인 사람이면 나중에 안 물어보죠. 그런 거안 물어보죠. 근데 괴로워할 필요 없는 내가. 근데 농담처럼 쿡쿡 찌르는데 싫은 때 내지도 않고 막 싫은 때 내지도 않고 소갈이 하는 거 자기의 건강한 경계를 미리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부당한 공격에 대한 거는 그건 나는 못 참습니다. 이런 경계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와, 빨리, 저거 갖고 와, 빨리빨리 갖고 오지 않고 뭐해? 정신 안 차려! 뭐 이러면서, 아니,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 난리를 치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기가 신경 날카로워지는 건 인정하겠는데, 부당한 공격이라고 내가 느낌을 받았을 때, 이건 나는 못 참는다. 자, 나의 경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될 때는 정중하게 이제 둘만 있는 데서, 자, 제가 이제 충분히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막 정신 안 차렸냐는 어떤 그런 히스테릭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 거에 굉장히 제가 취약합니다. 팀장님, 이야기를 하세요. 두고두고 내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듣도록 내가 더욱더 노력을 할 테니 팀장님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안 해주시면 저를 굉장히 도와주시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나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저는 자, 그 힘듭니다라는 나의 경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칙.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하기.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갔어요.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 한, 이제 몇백 명, 요즘은 이제 몇백 명씩 모여서 다들 수업을 하니까 되게 재미있어요. 강의하는 사람도. 옛날처럼 이제 카메라만 보고, 옛날에 다 온라인으로 강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그래서 질문이 제가 뭐였냐면, 내 후배를 뒷담화하는 선배한테 뭐라고 리액션을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막, 이제, 우리 부장이, 이제 나는 이제 과장인데, 김대리를 갖다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김대리는 일도 못하고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자, 중간에 있는 내 이제 과장으로서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어떤 직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많이 강의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직원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웃었어요, 일단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리더들은 좀 씁쓸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저렇게도 대답을 할수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리더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웃으면서 내가 할 말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할 말은 다 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웃으면서 내할말다 하기에 적당한 용어는 아니라는 거죠. 왜? 남을 비난하는 투니까.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한다의 어떤 그런 포인트는 뭔가 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감정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하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한 이야기는 굉장히 나에게 무례한 이야기니까 저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웃으면서 거절하세요. 그리고 아닌 거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직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는 식의 감정적인 공격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웃으면서 할말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어요? 왜 과장님은 김대리랑 나랑 차별하냐? 리더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감정적인 공격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웃으면서 할말다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차별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뭔가 잘못했을 때는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알아듣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당신이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정중하게 컴플레인을 하되 감정적으로 당신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진 않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웃으면서 할말다 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기준 정하기 첫 번째는 일방적인 관계는 난 응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계속 비위를 맞추거나 무례해도 참아야 한다거나 그런 사람한테 쩔쩔매고 계속 예의를 갖추는 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정서적으로 거리를 딱 두면 그게 이제 관계에 대한 기준 정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기분 나빠도 단지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웃는 얼굴 하고 계속 쩔쩔매고 이거는 관계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응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내가 잘해주고 무례한 사람한테는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굳이 잘해주려고 나도 노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주십시오. 그게 이제 관계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정해서 보여주는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대한 원칙은 뭔가 하면, 말과 감정에 해프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데 시간차를 두셔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욱하거나 뭐 불손하게 말을 막 하거나 울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버럭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박자 쉬는 거예요. 한 박자. 화를 더디게 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거꾸로 누구한테 칭찬 한번 받았다고 막 너무 좋았어요 해가지고 붕붕붕 날아다니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감정 표현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해퍼 보이지 않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말이 많으면 해픈 거예요. 특히 남에 대한 이야기, 관심. 누가 어쨌대? 저 팀장이랑 누가 어제 대판 싸웠대? 마케팅 누구 그만뒀는데? 막 이런. 그러니까 소위 소식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지나치게 막 설명하는 거. 난 정말, 막, 누구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 막, 누구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막, 누가 보기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 것 같아. 막,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환청이 들려. 막,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자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부정적인 면을
내가 말로 막 이야기하는 거. 그 자기 약점 다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생활, 특히 뭐, 출근하면 소개팅한 얘기, 뭐, 배우자 때문에 싸운 얘기, 노상 타령을 하는, 이런 것도 말이 해프고, 감정이 해픈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나는 말과 감정에 해프게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제 이거 하나만 딱 체크해 보셔도, 어떤 이제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좋은 어떤 방어막이 되실 거예요.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원칙을 딱 여러분들 개인 개인마다 응용하셔서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늘 당당하고 상처받지 않게 즐겁게 직장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